PC로 게이밍 하드웨어를 구성하는 비용이 너무 들다 보니까 콘솔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콘솔 게임기를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항상 부족한 이 저장 공간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신 적이 아마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보시다시피 저도 엄청난 콘솔 매니아거든요. 자, 플레이스테이션은 대용량 SSD로 쉽게 용량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지만 이놈의 엑스박스는 스토리지 확장 부분에서 좀 불친절하죠. 게임 패스를 생각하면 메리트가 있는데 스토리지는 항상 부족하고, 하지만 요 녀석 하나면 스토리지 용량을 두 배로 늘려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은 녀석이 무슨 스토리지 용량을 두 배로 늘려줄 수 있냐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바로 웨스턴 디지털의 C50이라고 하는 엑스박스 전용 확장 스토리지입니다. 자, 그럼 패키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스토리지 제품이다 보니까 뭐 특별할 건 없습니다. 보증서가 있고 또 프로자 호라이즌 차량 쿠폰을 제공하네요. 그리고 엑스박스 게임 패스 얼티메이트 1개월 쿠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품 디자인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스토리지 제품이라고 하지만 디자인은 조금 독특한데 엑스박스 시리즈 X와 S 전용의 확장 스토리지입니다. 커버가 있어서 사용하지 않을 때라든지 휴대할 때는 커버를 이렇게 씌워서 보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은 자세히 보면 좀 익숙해요. 바로 웨스턴 디지털의 외장형 스토리지 디자인을 그대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 중인 웨스턴 디지털의 P50과 P10을 함께 비교해보면 굉장히 귀엽죠. 사이즈가 얼마나 작은지 느껴지실 겁니다. 자,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엑스박스 후면을 보면 확장형 스토리지 슬롯이 있어요. 그냥 거기 꽂아주면 됩니다. 이 공식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보니까 퀵앤플레이를 지원하고 있어서 뭐 엑스박스 본체에 꽂아주면 바로 인식이 됩니다. 이 처음 연결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결된 콘솔에서만 사용할 건지 아니면 다른 콘솔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할 건지 물어보는데, 멀티 콘솔 옵션을 선택을 하면 저장된 게임 데이터를 뭐 다른 콘솔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 별도의 포맷 과정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설치 과정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아마 대부분 플스 때문에라도 콘솔에 M.2 SSD를 추가하는 방법에 익숙하실 테고, 또 저처럼 엑스박스 시리즈 X라든지 혹은 S 유저라고 하더라도 확장형 스토리지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외부에서 장착하는 방식이니까 속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스토리지, 특히 콘솔 게임기에서는 이 스토리지의 속도가 상당히 중요하죠. 자, PC처럼 크리스탈 마크를 돌릴 수는 없기 때문에 내장 스토리지와 C50 사이에서 게임 데이터를 이동 및 복사를 진행하면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먼저 136GB 용량의 포르자 호라이즌 게임을 이동시켜봤어요. 3배속 화면을 보고 계신데요. 실제 소요된 시간은 대략 한 2분 30초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체감되는 부분에서 본다면 크게 차이가 나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내장형과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번엔 복사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앞선 이동 작업과 동일하게 실제 체감되는 부분에서 봤을 때 큰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뭐 거의 뭐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이동이라든지 복사로 살펴본 내용으로는 확장형 스토리지라고 해서 이 속도가 느리다거나 또 그로 인해서 체감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게임상에서의 로딩 속도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요거는 배속 없이 실제 구동되는 속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포르자 호라이즌의 경우는 C50이 조금 더 빠르게 구동됩니다. 하지만 이 실체감상에서는 이것도 뭐 내장형과 큰 차이가 없어요. 어쨌든 내장형과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건 확장형 스토리지만 성능이 좋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포르자 하나만 살펴보긴 좀 그래서 이 스타필드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스타필드의 첫 구동 속도는 아주 미묘하게 내장형이 빠르지만 뭐 이것도 뭐 사실 이 정도라면 뭐 거의 동일하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세이브 파일을 불러서 게임에 들어가는 로딩 속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세이브 파일 로딩 속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게임 내에서 필드를 이동할 때 또 로딩이 있죠. 이것도 확인해 봤어요.
필드 이동 시 인게임 로딩 속도도 보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능만 따져본다면 엑스박스 전용 확장형 스토리지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보통 어떤 콘솔이든 내장형 방식이 아닌 경우 내장형 대비 느리기 마련인데 이건 엑스박스의 벨로시티 아키텍처 기반의 외장형 스토리지 인터페이스의 영향도 있겠지만 제품이 가지는 기본적인 스펙이 낮으면 내장형 대비 느려질 수밖에 없는데 콘솔 유저 기준에서는 이 정도라면 상당히 만족스러운 성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제가 테스트 기간 동안 사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확인을 해봤지만 사용 중 확장형 스토리지를 쓰고 있다라는 느낌을 따로 받기는 힘들 만큼 사용성에서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엑스박스 시리즈 X나 S에서 지원하는 퀵 리줌 기능을 쓰는데도 문제가 없었고요. 내장형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타이틀과 C50을 사용하는 타이틀 간의 퀵 리줌에서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가격은 1TB 기준으로 24만원대인데 PC용 M.2를 생각하면 가격이 비싸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이건 엑스박스 전용 스토리지이기 때문에 선택지가 없어요. 단 비슷하게 엑스박스 전용으로 나온 이 다른 스토리지 대비 가격적으로는 요 녀석이 좀 더 저렴하기 때문에 엑스박스 확장형 스토리지 기준에서 본다면 괜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제품이 엑스박스 시리즈 X라든지 S 콘솔용 확장형 스토리지라는 약간 매니악한 녀석이라서 이 영상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실지 모르겠지만 만약 엑스박스 시리즈 X나 S를 저처럼 사용하고 계신 분들 중 이 스토리지 용량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에 살펴본 웨스턴 디지털의 C50 이 모델 참고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자,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영상에 관심을 가져주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엑스박스 시리즈 X 혹은 S 사용자라면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제품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영상을 보신 후 느낀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두 분 선정을 해서 오늘 살펴본 웨스턴 디지털의 C50을 선물로 드릴게요. 엑스박스 쓰시는 분이 받아가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